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몽중원 가기로 했고요. 맨날 둘이서만 가다가 이렇게 같이 가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다 하고 지금 남편 엄청 신났어요. 저 여기 백일의 주사 맞은 내가 아직도 멍이 안 빠졌어요.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와, 여기가 지금 왼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맘때쯤에 정면으로 누워 자는 게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게더 편했고, 아, 근데 생각 없이 왼쪽에 맞은 거예요. 제가 그걸 의식하고, 아, 무조건 오른쪽에 맞아야겠다. 왼쪽으로 누워 자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잘안 쓰는 팔 주세요 했을 때 왼쪽을 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도 깜빡하고 왼쪽으로 자버리니까 이렇게 멍들었었고, 멍이 아직도 안 빠졌어요. 이게 약간 임신하고 나서 피부 체질 살성이 변한 건지, 저 원래 그렇게 쉽게 멍들거나 뭐 상처 남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꽤 오래 가네요. 그래서 백일의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쪽으로 자는 게더 편한지를 한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꿀팁이랄까? 오늘은 인원이 많으니까 베이징 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오빠도 여기서 처음 먹어보지? 베이징 덕 우리 살코기 국물 남았는데 바로 준비해드릴까요? 예, 바로 가. 맛있겠다. 시원할 것 같아. 그치?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니까. 너무 시원하겠다. 이딴 때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엄청 복잡했다는 거 아니야? 못 오지. 아예 못올 거야. 저희는 연잎 핫도그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래도 가족이랑 몇번 와서 먹어봤는데, 오빠는 오늘 처음 먹어본대요. 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매운맛? 처음 봐, 매운맛은. 그렇게 맵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너무 더워요.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날씨랑 하늘이랑 땀이 주룩주룩 나고 있습니다. 산책은 못하고 갈것 같죠? 빨리 풀빌라 가서 수영하고 싶다. 두 번째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못 열었었잖아. 어떻게 못 열나 했었는데. 폭포다, 폭포 만난다, 이제. 안 뜨거워. 하나도 안 뜨거워. 그냥 미지근해. 와! 너도 즐거운 거 맞지? 즐겁게 하세요. 이베리코 구이입니다. 맛있겠다. 새우 링귀니. 풀 체크 스테이크. 딱인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제 누가 봐도 만삭 느낌?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옆에서 보면 진짜 많이 나왔어. 저희는 오늘 막달 검사를 하러 갑니다. 진짜 마지막이네. 그치. 검사 끝나고 바로 딱 점심 먹으면 좋지. 수행하세요. 진짜 막다르라니.
메인, 쿠키, 디저트 한 개 골라주실 수 있고요. 물 먼저 드릴게요. 좋다. 실정빵 왔습니다. 맛있겠다. 카펠시스 쏠까? 럼이랑 라임이래. 근데 뭐 오늘 이거 먹고 없으니까. 오늘도 제가 대리운전을 하게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맛있겠는데? 베이컨 완전 촘촘한 거 없어서. 오빠가 좋아하는 베이컨. 스티스. 아, 한번 먹어봐. 완전 술이야? 맛있어? 아주 강한 술. 아, 진짜? 난 오렌지에이드. 우리는 이게 나오네. 맛있대. 28일간 드라이 에이징에 대한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올려드린 쪽은 안심, 이쪽은 등심, 구이, 두부이 함께 패시 준비해드리고, 사이드시 김치는 향이 좀 강한 편이라 가운데 그냥 준비를 해드리고, 남자가 싫으시면 올려드릴게요. 들려? 왜 들리지? 왜 들리지? 그때 안 들렸는데? 왜 들리지? 여기 왜 들리지? 엄청 잘 들리는데? 그럼 안 되는데? 어? 그렇다고? 이렇다고? 안 그랬던 거 같지? 어, 이게 훨씬 낫다. 근데 너무 무겁지 않아? 근데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거겠지? 한번 묵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가벼우면 비바람 몰아치면 그냥. 그치. 정했어. 아 그래? 어 그때 그거. 아니 근데 안 시착 안 해본 것도 한번 해보자니까. 어 일로 와봐. 제일 좋았어? 어. 일단 저편 세척 솔 찾아보자. 아 저기 있다. 벌써? 알았어 빨리 사자. 일단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번 먼저 먹어봐. 어. 냄새 장난 아니더라. 냄새가 좋아. 맛있어? 맛있어. 어, 내 떡볶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그래, 이거 마셔봐. 결국 예. 타코까지 먹고 갑니다. 비리안 타코 하나 포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복을 사용합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완두산 활전복을 사용하는데 그대로 쿠킹하지 않고 연잎을 감싸서 연잎에 향을 입힌 오랜만이네요. 오늘 이렇게 된다. 밑에 집사각형으로 올려드린 게 감자입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해드릴 에피타이저가 이제 여름철 물회에서 모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통 물회를 즐기시면 밥과 소면을 많이 곁들이시는데 저희는 밥을 대신해서 지금 노란 색깔로 준비하는 이제 기장튀김을 좀 크런치하게 준비했고요. 이제 소면을 대신해서 갑오징어를 이제 파스타의 면처럼 길게 잘라서 쫄깃한 식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사과 이용해서 상큼하게 드레싱만 지금 올려드리는 육수 같은 경우에는 닭 베이스에 대한 스킬을 권합니다. 잡과 들기를 넣어서 좀 더 이제 담백하면서도 올려서 소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드실 때 온도 체크 먼저 한번 하시고 나서 즐기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짠해. 기분 내추럴. 하여튼 일본 주방장 드세요. 네? 일본 주방장 드세요. 대판에. 네.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이제 깻잎 튀김을 준비했어요. 이제 밑으로는 이제 보리를 이용한 쌈밥 준비했고요. 위쪽은 약간의 산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백김치를 좀 준비했어요. 오빠는 생인 거야? 응.